지금금자의 마음심다. 마음심자. 여러분 지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그게 염이에요. 어디다 염을 하고 계시나요?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지금 어디 아픈 데를 염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염. 어디다 염하고 계십니까? 단전호흡 하신 분들은 호흡에다가 염하고 있고, 어떤 분은 단전에다 염을 하고 있겠죠. 네. 이게 염이에요. 염. 의수단전 그러죠. 의수가 염입니다. 요게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의수단전이 염단전이에요. 마음으로 지킨다. 그래서 마음, 요즘 번역어가 마음 챙깁니다. 마음을 어떻게, 어디다 챙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어디다 붙이고 있어요? 호흡에. 호흡하는 분은 호흡에. 참나 각성하신 분은 참나에다가 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나에 그 아미타불 하고 있는 분은 뭐 어디다 염을 하고 있죠? 부처님 이름에다. 그래서 염불 그래요. 염. 어디다 염을 하고 계시냐. 화두를 잡고 계시면 염화두예요. 염화두. 염. 지금 이 순간 뭘 마음에 두고 계시냐. 뭘 기억, 이건 기억념자죠. 뭘 기억하고 계시냐 해도 되고, 마음을 어디다 챙기고 계시냐 해도 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이 있고, 아까 이게 정염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여기에 플러스해서 정지라는 것이 같이 갑니다. 이 정지는 알아차림이에요. 아까 선정의 땅이 그 불국토요. 정념, 정지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태어난다고 할 때 구분했죠. 이게 왜 구분되냐면, 이거는 마음 챙김이 올바른 번역어고, 이건 알아차림이 올바른 번역어입니다. 두 개는 같이 다녀요. 그런데 구분해서 설명해줘야 맞아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은 참나가 본래 알아차림이죠. 참나는 본래 알아차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차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아차림은 늘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념이 뭐냐면, 이 친구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정념은 여기를 알아차려 하고 포커스를 맞춰주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근데 잡념은 잡다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념을 먹어가지고 하나만 딱 염을 해주면 거기를 알아차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뭔 얘기냐? 정념은 돋보기면, 알아차림이라는 건 사실은 태양빛이에요.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은 그냥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돋보기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돋보기로 이제 햇빛을 어딘가에 비추고 있으면 그게 마음 챙김인데, 돋보기를 거기다 대고 있는 거는 마음 챙김인데, 태양이 그 돋보기를 통해 거기를 데우고 있는 거는 그건 알아차림이라고요. 이게 원래 한 작용 같지만 나눠보면 두 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단전 쪽에 두시면, 마음을 단전에 붙잡아 두는 행위가 마음 챙김이고, 그 단전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건 태양빛이 거기를 비추고 있는. 태양은 원래 그냥 비추고 있을 뿐인데, 마음 챙김을 해가지고 거기를 비추라고 해줬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는. 재밌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본래 알아차림 덩어리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만 하시면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자, 이것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차리게 돼 있다고요. 제가 이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다 두세요. 그럼 이거 안 알아차리시면서 이거 마음을 여기다 두실 수 있나요? 네. 펜만 염하세요. 펜만, 마음을 펜에다가 묶어 두세요. 여러분 뭐 하고 있죠? 자동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정념으로만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지 두 작용이 합작이 돼서 우리가 뭔가 하나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야 몰입이 일어나요. 몰입. 자, 그러니까 지금 사념처는 어디다 몰입할까요? 이거죠. 어디다가 마음을 묶어둘까요? 대표적인 게 신. 명상할 때 석가모니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다가 염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을 일념 집중해서 관찰하는 거죠. 몸에 일어나는 모든 이 현상들, 감각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이 대표적인, 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중에 대표적인 호흡입니다. 들숨 날숨을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고 계시면 그게 이제 신념처고, 수념처, 내 좋고 싫은 느낌을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초연하게 보는 거죠. 좋아하네, 싫어하네 하는 감정을 초연하게 보고 계시면 그게 염, 수념처고, 염 중에. 심념처는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걸 보고 있으면 심념처입니다. 그 다음에 법은요, 법칙들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낸 법칙들을 염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법념처입니다. 즉, 이런 거죠. 일체는
괴로움이다 하는 그걸 품고 계시면 법에다가 염하고 계신 거예요. 일체는 괴롭구나. 제 법은 무하구나. 일체 법은 나라는 게 없구나 하는 거기다 염하고 계신, 거기다 지금 염하고 계시잖아요. 법칙에다 염할 수도 있어요.